네,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왔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이랑 이 탈모약 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누가 이것도 꿀 넣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꿀 넣어 먹는데 진짜 이것도 꿀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견과류랑 같이 그거 이제 최애입니다, 최애. 자,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헬스장이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네, 운동 전에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플래닛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플래닛과 이제 니트를 합친 말로 이제 뭐 지구 옷 이런 느낌인데, 네, 친환경 이제 합리적 소재로 이제 실용적인 친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스포츠 웨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 제품은 이제 플래닛의 이제 아이스라이트 천행감 러닝이고요. 딱 입었을 때 뭔가 딱 시원하고 이렇게 통기성이 되게 잘 돼가지고 운동할 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남원인데 같이 축구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축구하실 분 없나?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약간 역대급 같은데 날씨. 아, 바다 향기 좋다. 네,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제주에 온 게 이런 막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온 게 큰데 그건 일주일 만에 싹 사라졌고 이제는 좀 뭔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좀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야, 여기 뭔가 스팟 괜찮은데? 어? 와, 물 이쁘다. 물 색깔. 오. 순두부. 뭐 먹지?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읍내입니다. 읍내.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이제 번화한. 보시면 여기 뭐 GS도 하나 있고, 스탁소, 치과도 하나 있고, 뭐 삼겹살에, 하여튼 PC방. 예.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규모 입사무소도 있고, 그런 시내죠, 시내. 뭐 살려면 여기 나와야 돼요. 아, 배고파. 안녕하세요. 네. 식사잖아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건들밖에 안 됩니다. 건들밖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곤드레가 뭐예요? 그냥 처음 먹어본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먹으려고.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강원도에 가면 곤드레가 하면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이건 면역력에도 좋고, 네. 온 다 좋네. 다 좋네. 한번 일단 먹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장은 많이 넣으면 짜니까 네. 적당히 넣고 비벼가면서 네. 싱거미 더 넣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이 나물 같은 거네, 이거. 옛날에 뭐 봤는데, 이거. 여기 나와서. 근데. 여기 뭔가 약간 정갈한 한 끼 밥상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건강? 살짝 깻잎 향 같이 그런 것도 나는 것 같으면서 향이 좋습니다, 향이. 나 생각해보는 거. 행복해! 반찬도 약간 엄마 반찬 같다. 아이고, 먼 길에서 오느라 고생 있어요. 사장님, 제주 분이세요? 네. 오.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오리지널. 오리지널 제주도. 오리지널 제주도. 아, 남원 분이세요? 저 구자. 아, 구자 알아요. 구자 월정. 월정리 알아요. 어디에요, 어디? 전 남원 사는데 옛날에 월정리 3개월 살았어요. 아, 그래요? 이랬었어요. 그 막 해안도. 그거 잘했어요? 어, 우리 아들 거기 있어요. 맛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맛있으니까 다행이네. 어, 맛있어. 영수는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하고. 네. 아, 별미네, 별미. 별미야. 처음엔 약간 나물밥이라가지고, 나물밥 맛있을까 했는데, 약간 그 간장에 비벼먹으면 호로록 넘어가는 약간 밥도둑 같은 느낌? 예, 네,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뭐지? 뭐 행사하나? 운동회 하는 것 같은데, 운동회? 학교에서? 이야, 남은 애들 많다. 귀여워. 야, 뭔가 그래도 여기 제주 시골인데 여기 학생들 많으니까 되게 기분 좋다. 지금 전교생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한 5, 60명, 100명 안 되는 것 같아. 귀여워. 아, 남녀인데? 남녀? 자, 여유있게. 안녕하세요. 오, 올라가요. 영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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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예, 저 아메리카노 한 잔만. 네. 아이스로. 시원한 거 드릴까요? 네네네. 진 할증. 네, 진 할증이시고요. 5천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증이요? 네. 저희 지인이 할증. 아, 예. 지인끼리 또 해야 돼요. 시원하게 어?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그래. 물어봤어. 여기 저번에 혼자 해먹 여기 자주 누워 있다가 이 형님이랑 지금 친해져가지고 이거 해먹 맛집이거든요, 이 카페가. 어, 놀래라. 어, 놀래라. 뭐? 형이 집어 던진 거죠? 핸드에 떨어졌어. 아, 그래요? 누구세요? 저요? 구독자분들 한번 누구신지 그래도 이제 인사 드려야 되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귀포 남원에서 햄버거 집을 하고 있는 한때 여행자였던 김영욱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네 집 저거 풀람 쳐야 돼. 어, 풀도 칠 거예요. 갔다 와서 풀 칠 거예요. 아까 식사했어요. 어, 밥 먹고 왔어요. 아,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뭐 오일장 가려고요. 뭐 먹었어요, 오빠? 곤드레밥. 곤드레밥? 혼자? 어, 아니, 혼자. 아, 진짜? 맛있던데요? 거기 진짜 맛있죠? 맛있었어요, 오, 맛있었어요. 완전 네, 절식으로. 아주... 되게 밝으시던데요? 어,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항상 밝으세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친절하시고. 강아지? 어, 애들 좀 보고 올게요. 좀 좀 덜 친해졌는데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 좀 무섭더라고. 얘들아, 안녕. 너 누구야? 돌돌이야? 돌돌이. 너 돌돌이고. 너 풀립이. 야, 문 열어봐. 밥 주는 거 아니야? 야, 놀랐어, 놀랐어. 엎드려. 돌돌이 잠깐. 풀립 엎드려. 앉아. 엎드려. 돌돌아 잠깐만.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풀립이 엎드려. 그렇지. 자, 풀립이. 다음. 하이파이브. 그렇지. 돌아. 돌아. 자, 뭉치. 자. 어! 어, 뺏어 먹었다. 자, 뭉치. 자. 자. 앉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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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체. 잘했어. 끝났어. 이제 없어. 없어, 이제. 이제 없어. 오. 이걸로 풀 베는 거예요? 오.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 손 괜찮죠? 손을 네가 넣으면 안 돼. 안 괜찮지. 안 되지. 이상한 얘기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 알겠습니다. 입으로 편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예, 예, 예. 예. 네, 저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우유장을 가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갈아입은 옷은 이제 플래니트 브랜드의 이제 아이슬라이트 초냉감 세미 오핏이라는 옷인데요. 네, 이 아이슬라이트 라인들이 오늘 뭔가 입어보니까 뭔가 그 바카스탕 먹었을 때 입속에서 하한 것처럼 옷을 입으니까 몸이 되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땀흡수도 되게 잘 되고. 네, 그래서 막 여름에 이제 운동할 때나 막 일할 때나 뭐 일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시원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야, 규모가 꽤 크네. 어? 꽤 큰데? 뭔가 약간 마트보다는 약간 싼 느낌? 네, 싼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저는 되게 약간 어르신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그런 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주 도민분들 아니면은 관광객들도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야, 앤틱 가구? 또 앤틱 좋은데 이거. 남원 먹기. 네, 앤틱 가구는 이제 좀 뭔가 사는 것보다는 제가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건 좀 중단하고. 물고기도 있네, 물고기. 사슴벌레.
와, 여기 잘 뒤져보면은 진짜 엄청난 아이템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좀 힙한 게 많은데요? 근데 일단은 저는 약간 그 농사 지을 씨앗을 좀 사야 되는데. 어, 있네. 씨앗. 씨앗. 안녕하세요. 사장님, 배, 뭐가 잘 자라나요? 좀 키우기 쉬운 걸로. 저 초보라서요. 초보라서요? 예. 네. 예, 예, 예. 이런 거 심어서. 예. 그냥. 네. 뽑아 먹어요. 요만큼 자라걸랑. 뽑아 먹어요? 응. 예. 예, 그냥 흙 파서 넣으면 돼요? 예. 뚝을 해요. 요 뿔을 좀 쳐줘. 예. 그래야 물 빠짐이 좋아야. 예. 모종이 녹아버리질 않아요. 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예. 독이라는 게 흙을 올리는 거죠. 쌓으라는 거죠. 어, 요, 요. 요만큼. 예. 땅이 이거다 하면. 예. 요, 요만큼 뚝을 만들어. 거기다가 씨를 조금 요렇게 놔서 흙을 덮어. 아, 알겠습니다. 벌레도 생길지 모르니까. 벌레. 비료사례 가면. 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해서 거기서 물어봐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얘를 사가면 쉽지 않나? 아니, 얘는 이미 잘 키워놓으셨네. 이거를 그대로 심어서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몇 개 사갈까? 파프리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지금 이런 달타령 수박이랑 약간 멜론 막 이런 거, 이런 게 욕심나긴 하는데 좀 키우기 쉬운 걸로 해서. 계좌 이체 되죠? 네. 7,000원입니다. 네. 아, 그 약간 밭가리 같은 거 농사할 때 좀 모자나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모자 이거 얼마예요? 여기 있네, 3,000원. 에, 3,000원. 어디, 이거예요? 네. 요거 7,000원, 요거 5,000원. 5,000원? 이거는 아무리 더워도 네. 덥지가 않아요. 덥지가 않아요. 어, 이거 목도 가리잖아요. 네, 이거 깔끔하고. 어, 괜찮네요. 색깔도 안 변해. 어,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깔끔하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이게 농사 짓고. 네. 얘 빨래, 얘 빨아도 되죠? 그럼요. 그냥 같이 빨면 되죠? 네. 아, 여기 시래기 국밥 3,000원, 콩나물 국밥 5,000원.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시래기 국밥이 지금 3,000원인데 밥이랑 계란이랑. 계란을 준다고? 어, 양이 많은데? 어? 그래도 네. 네. 얘들 아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는 좀 감동이다 진짜. 와. 아, 김치 넣었어요? 네. 아, 김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장사해서 장사 남으시나? 응? 진짜 고소한 맛이 나면서 집에 아에에 부서 에 맛있어요. 전문점인데 나와. 에 집에 가면 저희 엄마가 끓여주는 시래기 같아요. 그런 생각 하고 봐. 아저저 남원 살아요. 야, 남원에 누가 식당하러 오라고 나보고 난리야. 왜요? 여기 진짜 맛있어. 이거 갖고 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라고 말했더니 누가 올려줬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미안해. 네. 예. 네. 꽃집하다 꽃집이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어. 사장님 여기 오일장이 매일 하는 거예요? 어. 매일 해요. 저기는 안 하는 거야, 저기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사장님 이거 3,000원에 팔아서 그냥 남아요? 어? 남아요, 이거 3,000원에 팔아서? 그럼 우리 밭에다 심어가지고 하고, 그 계란 가지고. 계란. 어른들 위해서. 어른들 위해서. 그렇지, 먹고. 이제 됐다, 쟤도 너무 비싸게.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착한 도시, 착한 가게 오겠다는데, 이게 내일이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제가 착한 가게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한 가게니까. 해봐. 예. 네. 그럼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꽃집을 잡아, 꽃집을 좀 올려줘봐. 예, 네, 화장실 옆에. 아, 알겠습니다. 꽃 시집 가는 날? 아,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상이 뭔가 되게 표정도 그렇고 되게 뭔가 건강하신 분 같아요. 되게 뭔가 자신감도 있고 뭔가 그냥 당당하시고 뭔가 되게 멋있습니다. 저런 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닭이네? 살아있는 닭. 판매 후에는 그땐 어떤 책임 안 집니다. 신중히 결정하고 입었어요. 사운드. 아, 여기네. 꽃 시집 가는 날. 사장님, 저 좀 잘 안 죽는 꽃 뭐 있어요?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꽃을 잘 못 키워요. 여기 커서. 커서 더 크면? 더 크면. 더 큰 거에다가. 그럼 더 크면 갖고 올게요. 예. 얘 먹지도 않아요, 허브? 뜯어서? 이거? 예. 저 어떻게 사면 먹는 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먹어봐라서. 아, 선생님 안 드셔보셨어요? 예, 나는 먹어보질 않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 무슨 꽃이에요? 허브예요. 아, 허브예요? 냄새가 나서 저는 샀습니다. 머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방에 올 거예요? 예? 방에? 근데 이제 저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 방에 넣으려고요. 컴퓨터 하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죠. 어머니 와이프하세요. 예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머니. 오케이. 이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일부러 안 잘랐어요. 뭔가 이렇게 숲속을 들어가는 느낌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딱 깔끔하게 쟤도 일부러 안 잘랐고. 아, 여기 입구를 좀 자를까? 그러고서 길을 좀 내야겠다. 이쪽에 이쪽 길을 좀 내야겠다. 아, 원래 밭일은 해 떨어지고 가면 안 되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면 말랑하거든요. 빨리 심어야겠다. 야, 잘 자라게 턱 좋다. 쌍추 10개 잘 자라라. 네, 뭐 저는 이렇게 뭐 새소리도 들으면서 뭐 친구도 만나고 밭도 갈고 일상을 하면서 그럭저럭 제주도에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이 플래닛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플래닛 브랜드의 이제 모기업이 이제 원단 회사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사용하던 이제 고기능성 제품들을 이제 최적의 가격에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지금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제주도의 일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